이 약속 시간이 다 되자 그들이 약속한 이 찻집엔 거의 한 5-60명이나 되는 깡패놈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, 네,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차일러다 일당들이었었는데 다들 자동소총이며 산탄총이며 권총들로 이 무장했었다고 하는데, 여기야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야? 너희들 절반은 이 밖에서 틀어막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라. 그렇게 차에 나오다가 40명만 데리고 2층에 예약룸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어라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? 찰칵 그 차에 나오다 일당들이 다들 자동 소총을 찰칵 장전하면서 요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, 이게 뭐야 5시야? 고작 요 5명이서 아까 내한테 큰 소리를 제친 거야? 네, 그 룸 안에는 커다란 테이블 하나에 의자 5개에 나그네 5명이 앉아있는데, 그리고 그 5개의 의자에는 웬난 두청자대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이 2명만 이 덩그러니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, 너 정말로 죽고 싶은 거야? 아니면 이게 돌았나 이게? 에이 말 좀 해봐라. 그 차에 넣다가 자동 소총을 테이블 위에 탁 넣으면서 응시되는 거였다는데, 하지만 이때 이 곁에 앉아있던 처음 보는 놈이 입을 여는데, 어이 너 그 자동 소총 혹시 장난감이야? 하고요. 그러자 뭐? 장난감? 하 이게 다다다다다 그 차에 넣다가 지붕을 향해 다다다다 대서방을 갈겨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에? 이게 어디 장난감 같아 보이니? 그럼 어떻게 요번에 너 그 몸통에다가 쏴볼까? 아니 근데 우리 혹시 어디서 봤었니?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거지? 니 혹시 내 닉인지 아니? 그 차에 넣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던지 갸웃하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이 나그네가 피식 웃는데, 나를 본 적이 있다고? 그럴 수도 있지. 너 TV 중앙방송을 많이 시청하나 보다. 중앙방송? 그러자 차에 넣다가 휘둥그레해졌다는데, 네, 왜냐면 그 시절에 스마트폰이 없었고 TV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. 중국에서는 저녁 7시 즉 이 제 황금 시간에 TV를 켜게 되면 이 무조건 모두 다 뉴스밖에 안 나오는데, 그리고는 뉴스를 통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전하고 하는데, 이때 대부분이 그 지방정부의 영도 간부들이 나와서 생쇼를 하는데, 백성들이 피와 땀을 부패와 탐으로 등쳐 먹으면서도 그 백성들을 위해 시찰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전업 배우들보다 연기가 더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근데 이놈이 그러한 TV에 나오는 놈이라고? 이 면상을 보아하니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? 그럼 대체 뭐하는 놈이지? 차에 오다가 또 갸웃하자. 아 참. 그렇게도 궁금하야?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아. 그 나그네가 공작증을 툭 던져주자 그걸 받아서 보는데, 광저우시 경찰국의 제1대대장? 네, 이는 그 깡패 조직으로 치면 행동대장처럼 제일 앞에서 현장에 경찰들을 지휘하는 놈인데, 이런 분이 어떻게 여기 요 차에 나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곁에 다른 한 나그네를 바라보는데, 왜 또 내가 누군지 궁금하야? 내는 이놈보다 더 세다. 너희들 말대로라면 이 광저우시의 경찰들이 강바지야. 그러자 차에 넣다라는 놈이 얼굴색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이 자동소총을 슬그머니 뒤로 치우는 거였다는데, 오해입니다 오해요. 우리가 이 뭣도 모르고 방을 잘못 들어왔네. 그러면 이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 어르신들. 하지만 네, 이놈들이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? 그 밖에서는 이미 경찰들이 쫙 포위를 다한 거라고 하는데, 말 그대로 이는 두청이 생각해낸 매복 작전이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차에 나오다 같은 깡패 건달은 그 망명자들과는 다른데, 만약 짱쥔이라든가 바이보산 같은 망명자였더라면 이 손에 자동 소총이 쥐어져 있는데 순순히 잡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경찰 영도 간부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들이랑 총싸움을 붙으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겠죠. 하지만 이 차일러다 일당은 뭐 사람을 쏜 것도 아니고 뭐 죽을 죄가 아니잖아요. 하여 그냥 두 손을 공손하게 들고는 무기들을 내려놨다고 합니다. 어차피 먼저 잡히고 돈을 써서 나오면 되니까요. 그렇게 함께 온 30여 명의 부하놈들을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나가고 그 차일러다까지 나가려는데 말입니다. 야야 그놈은 놔둬라. 내일 몇 가지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그런다. 예스 yes,
그렇게 차의 러다는 수갑을 채운 채로 다시 앉히고 다른 경찰들은 다들 나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경찰국장은 차의 러다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두청과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그나저나 두청거 우리 예산거랑은 어떻게 친해지신 겁니까? 우리 광둥성에서 예산거는 아주 그냥 왕이라고 할 수 있죠. 네, 이 경찰국장은 성씨가 친가였었는데 역시나 그 예산거가 한마디 하자 나선 거라고 합니다. 예산거는 저희 양아버지와 부친과 모두 다 친하거든요. 다들 그 태자당에서 한몫들 하는 분들이죠. 여러분, 중국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태자당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, 황태자들이 당파라는 이 모임은 제일 처음에 한 초등학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바로 이곳 베이징 하이덴 구역에 위치한 베이징 81 초등학교라는 데 말입니다. 이 초등학교는 1960년대에 만들어졌었는데, 하지만 보통 평민은 둘째치고 웬만한 간부 집안 자식들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데, 새 중국을 성립하는데 개국 공신이 된 그 최고 권력자들이 자녀들을 위해 성립한 특별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에 있는 매개인이 학부모들은 다들 전 중국을 쥐락피락하는 놈들이라고 하는데, 부정이 바로 이 81 초등학교의 제1기 졸업생이었었고 또한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제일 셌다는데, 그 덩샤오핑이 아들이라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근데 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판에서 이골이 난 부정이 이만큼 좋은 학벌 인연들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? 하여 부정이 나서서 이 베이징 81 초등학교 출신 놈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었는데, 그게 바로 태자당이라고 합니다. 물론 그들 자신이 태자당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외국 매체들에서 이 동아리에 이름을 붙인 게 태자당인데,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, 부정이 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야 이분이 입학했다고 합니다. 네,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? 바로 지금이 중국을 꽉 틀어잡고 있는 진정한 황제 시진핑 말입니다. 시진핑도 81 초등학교의 제2기 졸업생이었었으며 여기에서 인맥들을 늘렸다고 하는데, 또한 부시라이도 있었고 그 부정한테는 다들 까마득한 후배였었고요. 이러니 여러분, 부정이 얼마나 센 놈인지 아시죠? 부정은 태자당을 설립한 총대가리로 활약하면서 전 중국이 고층 관료들을 리드하였다고 하는데, 부정의 이야기도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데 나중에 제가 따로 한 회 제작하겠습니다. 그렇게 친국장이 그 뚜청한테 헤헤헤 거리면서 아부를 떠는데, 저기요 어르신들, 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저희 전화 한 통만 넣으면 안 될까요? 네, 그 차일러다가 굽신굽신 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이 차일러다도 다들 매기고 있는 이 정치 뒷배경이 있을 게 아닙니까? 근데 이것들이 자신을 남겨놓고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들끼리 히히닥닥 거리는데, 하여 혹시라도 전화 한 통만 안 되겠냐고 청을 드는데, 뚜청거, 저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진국장이 아예 뭐 차에 넣다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뚜청 보고 묻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뚜청이 뭘 더 말이 필요하겠냐? 저놈 잡아서 조사해서 뭐 총살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총살 먹여주면 되지 뭐. 하지 말자. 땅! 땅땅땅땅땅땅땅! 그 광저우시 潮산방이란 조폭 두목 차에 넣다가 그시 이 다섯 방 먹고 즉사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누가 쐈을까요? 네,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광저우시 경찰국 넘버원 진국장이 직접 쏜 거라고 하는데, 아니 이 경찰국 국장도 이렇게 직접 사람을 죽인다고? 그 뚜청은 물론이고 곁에 쪼에난도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, 아니 이거야말로 경찰국 국장이고 뭐고 나 쪼에난이랑 뭐가 다르냐고요. 하지만 이때 문이 바락한 열리면서 이 경찰들이 급급히 들어오는 거였다는데, 괜찮으십니까? 네 국장님, 무슨 일이요? 그러자 진국장이 담배 한 대를 깊숙하게 빨고는 이 권총을 툭 던지는 거였다는, 저 죽일 놈이 갑자기 내한테 덮치면서 달려드는 게 아니겠니? 그래서 내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정당 방위로 발포한 거다. 그렇게 보고해라. 아니 이 경찰국장 놈을 좀 보소. 차일러다가 이 무거운 수갑을 차고 권총 있는 경찰국장한테 덮쳤다고? 아니 이거 뭔 강아지 같은 소리죠? 하지만 그 넘버원 경찰국장이 말이니
그렇다면 그런 거죠. 그렇게 광저우시 저산방이랑 깡패 조직은 그 두정 때문에 하루아침에 소멸되었다고 합니다. 여 친국장이 또 두정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쳤는데 두정 어르신 뭔 재판이 필요하겠습니까? 어르신이 말이 곧 법이고 재판이 아니겠습니까? 두정 어르신이 죽으라면 당장 죽어야죠 뭐. 저희 두청 어르신이 손과 발이 되어서 집행해 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 전체 광저우시는 두청 어르신이 나와 발입니다. 그러자 어허, 이 진국장 또한 두청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데 네 괜찮구나. 좋다야. 이제부터 너 진국장도 내 수중에 한 마리 개가 되어라. 그러자 내 어르신 왁왁왁. 그 광저우시 경찰국 넘버원 국장도 두청이 키우는 한마디 개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